창작 실험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는 작곡가 그리고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는 송남현입니다. 제가 맡은 창작 실험 활동은 프로젝트명은 비욘드 사운드 소리넘이고요. 각각의 특수악기라는 악기들의 앙상블을 만들어서 그 악기들이 가진 고유한 사운드가 조금 더 앞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소리를 만들어 보자. 이게 가장 제 강한 취지였습니다. 첼로와 더블 베이스를 잘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두 악기가 같은 악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비올라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도 같은 악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악기를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들어보시는 경우는 아마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악기들의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그런 앙상블을 보여드리는 게 제 목적이고요. 비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이올린과 거의 흡사한 모양입니다. 비올라 특유가 가지고 있는 중음, 중간대 음역이 매우 아름다운데요. 비올라 콘체르토곡, 비올라가 대표하는 곡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자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호른이라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저음보다 더 저음을 내는 소리가 낼 때 아마 백고동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앙상블을 통해서 그 멜로디를 들었을 때 그 백고동 소리가 압이 아주 강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레코딩을 담을 때 아니면 멜로디를 연주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음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멜로디를 써야지 조금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협업의 가장 큰 축을 두면서도 그런 자유즉흥 연주, 각 악기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음을 낼 수 있는 그 모티브를 삼아서 저희가 자유 즉흥 연주라는 틀 안에서 그 악기들을 같이 베리에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봤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곡을 쓰고 어떻게 앙상블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를 길진 않지만 짧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는 너무나 각자 다른 악기의 소리를 하나로 모은다는 게 일단 가장 힘들었고요. 그게 제가 이제 심지어는 들어보지 못한 악기도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연주자들의 일정이 12월에 한 번에 몰리면서 일단 스케줄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인원이 8명 정도가 되는데 그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각보다는 너무 짧아서 그게 좀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저는 올해 지금 이 프로젝트로 아직 어떤 발표 형식이라든지 어떤 공연이라든지를 한 번도 진행을 못 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진 이 작업물을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고 싶고, 혹은 좀 음악적으로도 어떤 좀 평가를 받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특수악기족을 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악기가 한정된 앙상블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각자 개인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모티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그들이 각자가 조금 더 음악적으로 여러 가지 좋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